인천에서 아시안게임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아마 아시안인들이 다 함께 모여서 모든 나라가 다 모여서 함께 축제를 벌이고 그 체육 행사 운동 경기를 통해서 함께 되는 아시아를 표방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함께라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냥 구호만 함께 해가지고 가능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항상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함께라는 것이 가능하고 남을 철저히 배려할 때 함께 하는 것이 가능하며 나눌 수 있을 때 함께 가능하고 울고 웃고 먹을 수 있을 때 함께라는 것이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잠시 어떤 사건과 상황 속에서만이 함께가 아니라 우리의 몸에 진정으로 한 인간을 사랑하고자 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다른 나라들을 껴안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함께라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름 동안 열리는 어떤 그런 행사 속에서만이 함께가 아니라 그것이 주는 상징하는 바가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 두루두루 퍼져나갈 때 함께라는 것은 새 힘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읽었던 본문 가운데 7장 31절에서 35절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또한 세례 요한이 함께 울고 웃고 먹었는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으니 함께 울고 웃고 먹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또한 율법교사들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그 관점이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다른 입장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시선보다는 부정적인 시선으로 그 사건을 보기 때문이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을 자연스럽지 않게 보는 데서 함께 울고 웃고 먹는 것에 대한 해석은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민족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은 함께인 것 같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도자들이 갖는 생각들이 함께해야 되고 또한 대통령이 함께하는데 더욱더 관심해야 되고 교회가 이웃과 함께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울고 웃고 먹는데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가장 자연스러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세례식을 베풀면서 저는 참으로 은혜가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바로 우리 작은 공동체이지만 함께 울고 웃고 먹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고 우리가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그곳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만 받는 형제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들이 물에 잠김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 지낸 바 되어서 다 죽어지고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함께 노래해야 되고 다시 저희들이 거듭나야 하는가에 대한 귀한 도전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이렇게 임하는구나. 우리 주님께서 그 받으신 성령의 임재를 다시 한번 깊게 느끼고 체험하고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주간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어려운 사건이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야당 지도자와 여당 지도자, 아니 두 여성 박씨가 저희들에게 주는 많은 교훈들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야당 지도자인 박영선
지도자의 역할을 상당히 기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박영선은 네, 그 탈당을 이렇게 고민한 그리고 본인이 거론하면서 참없는 행동이랄까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찌 보면 한편의 웃지 못할 코미디를 보는 것 같고요. 공당의 대표가 어떤 어려움이 부딪혔다고 탈당하겠다며 당무를 거부하는 상황을 보면서 참 전례가 없는 저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박영선 서영치 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탈당을 결행할지 우리는 참으로 노심초사했었습니다. 물론 복귀를 했지만 정당 대표라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그 상황을 보면서 많이 국민들이 마음 아파했습니다. 무려 130석을 지닌 제1야당의 지도자로서 그 당의 얼굴이 탈당이 입에 올라서 과연 되겠는가.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민족과 역사와 그리고 세월의 아픔을 가는 많은 유가족들과 어떻게 정말 울고 웃고 먹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부족했고 뭐 책임했고 경솔했던 그런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물론 박영선 대표도 비상대책위원장도 참으로 답답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사건이 바로 전개되자마자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응수를 하는가를 보면서 더 놀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에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삼권 분립과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세월호 유가족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 박영선, 당신이 나에게 기회를 주었어. 나는 그러니 더 한술 더 떠서 어떻게 이 산을 넘어야 하는가가 지극히 정치적이고 지극히 비인간적인 모습으로 그 산을 넘으려 하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는 목도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을 접하며 실망감에 앞서 우선 착잡함이 밀려오고 그 놀라움, 못 봐도 그분의 그 놀랍도록 냉랭함과 어찌 보면 과연 대통령으로서 저런 모습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참으로 잔인함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오랜만에 세월호에 대해 입을 열었다면 우선 자식을 잃은 슬픔 속에 추석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참으로 미안합니다. 그 마음을 어루만져주면서 참으로 유가족에게 한마디쯤 저는 건넬 줄 알았는데 그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박 대통령의 발언 싸늘함과 그 눈빛의 살기 등등함을 보여주면서 애써 참으로 외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미안함도 느끼지 않고 있음이 발언 하나하나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지켜보았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 우리 자신들이 그런 발언을 들으면서도 그냥 무심결에 지나갔다면 우리도 참으로 가슴이 이제 언제부턴가 냉랭해져가는 그런 가슴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도자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월호는 조금도 변화된 것이 사실 없습니다. 이 사건은 조금도 변화된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유가족들과 또 택시 기사와의 다툼으로 인해서 구속이다, 불구속이다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에 또한 휩싸이면서 그것이 확대 재생산되는 모습 속에서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떤 사건이 생기면
진면목을 볼 수 있어요. 그 본래의 취지가 무엇이고 본래의 뜻이 무엇이고 유가족들이 얼마나 지금 예민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한 번쯤 보아야 합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먹으려면 좀 더 힘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좀 힘을 잃고 절망하고 낙심한 자를 따뜻한 가슴으로 껴안으면 좀 안 된다는 말입니까? 언제까지나 이렇게 계속 긴장 국면으로, 그리고 그들을 가슴에 대못을 박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박 대통령께서 왜곡된 현실 인식을 저는 가지고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순수한 유가족의 뜻이라는 그 어느 선택에서 더 극명히 나타납니다. 바꿔 말하면 진상조사위의 수사권을 주자는 주장은 순수하지 않은 유가족의 뜻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유가족을 어떻게 순수하고 불순하게 볼 수 있습니까? 그 300명을 수장시켰는데 어떻게 순수하고 불순하게 해석하며 대통령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박 대통령의 이 편향 사고방식 앞에 한 죄종으로서 너무 불편합니다. 기도에도 참으로 힘듭니다. 박 대통령이 밝힌 진상조사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 부여 거부 이유가 법적 이론으로, 정말 법적 엉터리임을 누누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떠나 박 대통령은 진상규명에 유족들의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 유족들이 원하는 특검과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스스로 약속했던 것들을 꼭 지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하지 못하는 설명에 대한 이유를 그들 앞에 얘기하고 그들의 아픈 마음을 먼저 내가 왜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가를 설명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대통령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의 문제점은 대부분 드러났다라고 말한 것도 실수를 금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면, 우리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들은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먹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의혹의 제기를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나에 대한 모독이자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자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매우 불쾌하면서 그 싸늘한 표정으로 국민을 향해서 언론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어떤 연애 발언에 박 대통령이 불편한 심기를 느끼는 것은 물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국가적인 이런 대참사가, 이런 참사에 대통령과 청와대가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를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얘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것은 국민이 알 필요도 없고 알 권리도 없다라는 그런 태도로 일관하는 것이 바로 국민 모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둔감한, 그렇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를 실천할 수 없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먼저 우리가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먹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어의 잔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함께 울고 함께 먹고 함께 웃기 위해서는 그러한 진정한 공감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 진솔한 고백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지난번 세례식 때 그 개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 자연을 보십시오. 주의 동산을 바라보십시오. 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밤도 떨어져야 할 시간에 떨어지고 개울물도 흘려야 할 시간에 흐르고 그리고 서서히 조금씩 우리가 보지 못할 만큼, 느끼지 못할 만큼
조금씩 가을이 오는 그 산하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자연스러움과 부자연스러움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국가의 현실은 너무너무 부자연스럽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다른 사람이 결혼할 때 같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식에 참여했는데 결혼식에 기뻐하지 못한다면 그 결혼식이 왜 우리는 참여하는 것입니까? 아니겠죠. 기뻐해주기 위해서, 축하해주기 위해서, 가장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축하해주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웃을 때 진정으로 그것을 축복하면서 웃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마음이 전락하거나 마음이 타락하거나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웃을 때 오히려 질투심이 납니다. 저 사람 왜 결혼하는 거야? 나는 이런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는 이런데라는 것이 왜 생겨나겠습니까? 그것은 어찌 보면 매우 부자연스러운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때론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비웃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럽지 못한 하나님은 어찌 보면 성서를 읽어보면 타락한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오늘 본문에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피를 부는데 춤을 추지 않습니다. 냉수입으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피리를 불 때 자연스럽게 같이 기뻐하면서 춤을 추는 것. 그것이 본래 창조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이 변해서 무심한 마음이 되거나 냉랭하거나 냉랭한 마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것을 세상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은 평상심을 자신은 유지했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유심히 들어가 보면 무정한 마음입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마음은 기쁜 일에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하는 초콜릿이 참 맛있습니다. 초콜릿을 누가 만든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든 것입니까? 사단이 만든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을 마귀가 만들었다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초콜릿은 살코마니까요. 어찌 보면 그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달콤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편향된 사고를 갖고 있는지. 인생을 즐기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어떤 사람은 질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을 놀이하는 것은 세속적인 삶이라고도 여러분, 그러나 아닙니다. 오늘 성수를 신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신 궁복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복은 삶을 긍정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어떤 삶을 누릴 때 같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세례식을 통해서 같이 바로 함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 은혜를 누렸고 기쁨을 누렸습니다. 참으로 복된 시간이요 복된 주일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람의 자연스러운 마음은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슬픔을 같이 나누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마음이 타락하거나 상처를 받으면 타인의 고통이나 죽음에 대해서 무감개했습니다.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곡하여도 슬픔을 당하여 울어도 너희가 울지 아니한다. 보통 이런 마음은 왜 생겨나는 것입니까? 이런 마음들은 상처난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은 자연스러운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하고는 무관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야. 내 자식하고는 무관한 일이야. 우리 교회하고는 우리 내 주변하고는 무관해.
세월의 사건이 어찌 무관합니까? 건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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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면 바로 정창민이십니다. 아니 가까운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한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에 다녔던 그 전도자의 누님도 세월호에 서 이번에 생명을 잃었습니다. 사실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동창들끼리 회가 난치 정말 평생에 여행 한번 해본다고 그것도 비행기보다는 배를 통해서 제주도에 한번 가보겠다고 한 것이 그렇게 그 꿈이 그런 것입니까? 그렇게 사치스러운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장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슬픔이 이 세월을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슴속에 함께 공감하고 이 사건을 어떻게 공감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때까지 함께 먹을 수 있을 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이 국민의 성숙한 길로 나아가는 아주 시금석의 잣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 문제를 외면하고 간다면 우리는 정말 위로가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진심으로 풀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민족에게 어떤 한을 심어야 하는가를 우리는 그것을 풀 못하고 넘어가 버린다는 것을 깊이 인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꾸만 우리 가슴이 그런 데로부터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다시금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이 세월만 지나가고 있고 우리는 외면당하고 있고 우리는 치유받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슬픔을 남이 알도록 사실 표현해야 합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감각한 마음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것은 하나님 주신 자연스러운 마음의 상태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강한 것 같은 사람은 대부분 마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절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잘 드러내지 않는 것만이 바람직한 성품이 아닙니다. 자신의 행동에서 감정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자신의 약점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건강한 마음이고 치유받을 수 있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하셨습니다. 한길교로 앵그리 크리스천, 화난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의외로 그리스도인들이 화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온통 나쁜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고치려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단이란 이단은 다 들춰내고 교회의 잘못만을 들춰내는 듯 모든 것이 잘못된 것에 대한 관심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바람직한 크리스천의 행동과 태도는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의 사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오늘 본문에 보니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무슨 말씀입니까? 세례 요한은 보통 사람처럼 행하지 않고 급욕적인 생활을 그랬더니 그것을 비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비판합니다. 그 사람들이 욕심을 버리고 사는 아름다운 모습은 세례요한의 모습에서 보지 아니하고 이 사람을 금욕주의자냐 미친자냐 이렇게 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행동을 항상 부정적으로만 보는 태도 이것은 구부러진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최승기 전도자는 왜 박 대통령을 계속 구부러진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러나 그것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어떻게 백성들과 함께 울어야 하고 함께 웃어야 되고 함께 먹어야 하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외면하는 그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시니 이들을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나, 이렇게 말했어요. 세 번역을 보면 그 의미가 더 생생합니다. 예수님들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먹보요 술꾼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해요. 세 번역이 먹보요 술꾼, 예수님이 먹보요 술꾼이라고 비난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가난한 자들과 소유된 자들과 또는 당시에 손가락질을 당한 자들과 함께 먹고 함께 포도주를 마셨고 또한 그들에게 함께 동등한 입장에서 친구가 되어주셨고 또한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이 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동고동락함으로써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하신지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자칫 이러한 실수를 범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과연 말이 되는가? 항상 생각해봐야 말이 된 말도 행간을 읽어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이런 마음은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저 말이 되는 말이야? 또는 그 행간의 그 뜻이 뭐지? 이렇게 생각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유심히 생각해 보면요, 어떻게 보면 그 말을 그대로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도 또한 저의 언어의 생각의 이면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먹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깊이 믿어주고 그 사람의 아픔을 보듬고 그 사람의 노래와 그 사람의 눈물과 그 사람의 고통을 그대로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할 수 있을 때 가능한 사실입니다. 무조건 밀어붙이고 코너로 몰아붙이고 그것은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마음이 치료를 받아야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시아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고통당하는 그 아픔, 굶주리는 그 현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그 체제 밑에서 고통당하는, 압제당하는 민중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먹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아시아를 깨안을 수 있고 진정한 축제장을 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민족이 수없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늘 얘기했지만 그냥 시간 지나가면 세월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 한만 심어지고 더 고통만 심어지고 더 분열과 갈등만 더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통령이 이 치유의 전선에서 최일선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최일선에 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눈물을 흘리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문제를 부둥켜 안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냥 지나가 버려서는 안 됩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여러분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한국교회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은 아닙니까? 세례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라고 바로 곡해하면서 질타를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칭으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냐 했습니다. 이 시대 정말 우리와 경제적 수준이 다른 사람, 정치적으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 종교적으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손을 내민 것이 죄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세례 요한은, 또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진정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먹는 데서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첫째, 함께 울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슬픔에 진정으로 동참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월의 유가족과 함께 울고 웃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울어줬을 때 함께 웃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과 함께 삶을 나누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가슴에 멍든 가슴을 치유한 후에 함께 웃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먹읍시다. 밥상 공동체로 함께 먹읍시다. 우리 교회끼리만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같이 먹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이와 성별과 빈부 등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 식탁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함께 먹는 것입니다. 한 일교로 소그룹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먹기를 실천해 봄으로써 주의 이름으로 오늘 민족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들의 눈물이 그들만의 눈물이 아니오, 오늘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당할지 모르는 그 눈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월의 유가족의 눈물이, 오늘 나의 눈물이고 우리 가족의 눈물이고 이 민족의 눈물이고, 그리고 아시아의 헐벗고 소외된 이웃들의 눈물이 오늘 나의 눈물이고 나의 고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좀 더 넓은 가슴으로, 넓은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큰 마음, 큰 사랑, 큰 뜻 가운데 아버지의 믿음의 역사는 깃드는 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들은 마음이 이기적이어서 함께 웃을지도 모르고 함께 울 줄도 모르며 함께 먹을 줄도 모릅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정치적으로 가장 손가락질 당하는,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당하는, 경제적으로 손가락질 당하는 그 계층들과 함께 울고 웃고 먹으셨음을 다시 한번 제자들로서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이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요, 나의 이야기요, 나의 삶임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박 대통령이, 그리고 박영선 대표가, 또한 문희상 대표가, 이런 지도자들이 참으로 민족 앞에, 백성 앞에 두 손을 높이 치켜들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먹을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한국의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되게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가슴 속에서 타오르고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냉랭한 저희들의 가슴에 성령의 불 지피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들불들이 계속해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